하나, 둘, 셋, everybody, 유파! 안녕하세요. 이따기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 유비가 들고 온 맥도날드의 따끈따끈한 신메뉴, 바로 트러플 리치 포테이토 버거인데요. 이 트러플 리치 포테이토 버거는 순세고기 패티 두 장에 그리고 트러플 소스와 큐브 감자가 들어가 있고, 요 트러플 리치 포테이토의 가격은 세트는 8,800원, 그리고 단품은 7,200원이라고 합니다. 저는 치즈스틱으로 500원 더 주고 변경했어요. 그럼 한번 트러플 리치 포테이토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, 맛은 어떤지 솔직한 리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찰깃빵 위에 여기 이렇게 안에 치즈소스가 한 번 더 발려져 있고요. 그리고 순세고기 패티 하나, 그리고 요거는 알감자인 것 같아요. 알감자. 그리고 이게 뭐지? 양파 다진 거네요. 양파 다진 거. 그리고 여기 순세고기 패티 하나 더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토마토, 양상추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밑에 트러플 소스는 어디 있는 거지? 아, 이 치즈 앞에 트러플 소스가 발려져 있네요. 간장 베이스에 뭔가 치즈가 이미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? 그냥 데리야끼 소스 같은데? 이건 양파 다진 게 맞는데? 아무튼 이렇게 돼 있네요. 근데 감자 때문에 먹기 되게 힘들 것 같아요. 한번 열심히 먹어볼게요. 일단 버거는 굉장히 두툼합니다.
자, 이렇게 트러플 리치 포테이토 버거 한번 먹어보았는데요.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자면, 장점은 이 감자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입안에 그 꽉 차는 그 포만감이 되게 좋고요. 두 번째 단점은 감자 때문에 먹기 너무 힘들어요. 이게 감자가 자꾸 떨어지니까 뭐 이렇게 감자만 따로 먹는 재미도 있긴 한데 그런 거 싫어하시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한 입에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뭔가 손에 뭐가 묻을 것 같으니까 물티슈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맛은 굉장히 트러플 소스, 저는 제가 트러플 맛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한국적인 맛으로 표현하자면 좀 매콤한 데리야끼 소스 같은 느낌? 매콤한 불고기 소스 같은 느낌이에요. 거기다가 이제 치즈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어쨌든 8,800원 주고 이 버거를 먹는다는 건 저는 햄버거 한 개로 배가 안 차지만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그래도 포만감을 줄 수 있는 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번 드셔보세요, 여러분. 감자 좋아하신 분들한테 완전 추천합니다. 감자튀김 차라리 안 시키시고 사이드 메뉴를 변경해서 드시는 것도 추천할게요. 왜냐면 여기 감자가 굉장히 꽉 차고 많이 들어있거든요.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